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맨발 걷기. 1년 365일 매일 맨발 걷기가 가능한 이유? 나의 슬기로운 맨발일지. 명절에는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할까요? 저는 시댁과 친정이 지방인데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움직이며 갈 때, 올 때, 새벽에 짬 시간에 맨발 걷기를 했어요. 가족 여행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행지 근처에 공원이나 걷기 좋은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신발을 수시로 벗었어요.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산에서 만나자, 공원에서 산책하자 제안했고, 맨발 체험을 도와주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식 참석 후에는 어떻게 맨발로 걸었을까요? 결혼식 참석 후 하객룩으로 지인들과 단체로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했고, 집 근처에 와서 안양천 산책길을 맨발로 걸었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고, 정장 차림으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맨발 걷기 홍보가 되었어요. 군대 간 아들 면회 갈 때는 어떻게 맨발 걷기를 했을까요? 바다나 공원에서 함께 맨발로 산책했고, 바다에서 일몰을 보며 하루 여행 추억 만들기 속에 맨발 걷기 이벤트를 끼워 넣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등산 갈 때는 거부감 들거나 방해되지 않게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식사 때 맨발을 했고, 이벤트 인증샷만 찍었으며 건강한 모습,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겨울 추울 때는 야간반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니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옷을 여러 겹 입고 구멍 양말, 덧신, 특히 패딩 덧신을 신으니 영하 15도에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짬 시간을 이용해 집앞 공터나 화단 등 아파트 주변 짜투리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내 안의 의사를 깨우고 생명을 스스로 살리는 맨발 걷기. 가능한 이유를 찾는다면 가능하고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불가능해집니다. 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충분하다면 365일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